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기억하실 거. 자, 부여고구려 옥조통의 삼환. 이 나라들의 위치를 일단 보셔야 돼. 자, 이 한반도에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놓고 어느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요 마한 진안, 변안, 여기를 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는 저쪽 만주 쪽이고요. 고구려는 저 백두산 근처. 그 다음에 옥저는 저쪽 함경도. 예, 특히 강원도 쪽. 동해는 특히 강원도 쪽. 그 다음에 마한 진안, 변안. 마한 쪽은 뭐 충청도 쪽. 그 다음에 진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도 쪽. 변안 쪽은 또 경상남도 쪽.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대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위치를 다 봐주시고, 자, 이제 이 여러 나라,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물론 이 여러 나라도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철기에 살고 있습니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르다 보일 텐데, 그죠? 자, 이때부터 그 앞에 있었던 위만조선 철기가 본격 수용되면서 계속 철기에 연결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위만조선 무너지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를 어느 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시기를 연맹왕국이라 그래. 연맹왕국. 자, 연맹왕국. 연맹왕국이 뭐냐면, 왕은 있어. 왕은 있어. 왕은 있는데, 왕권이 약해. 왜? 이 왕은 여러 군장들이 선출해가지고 왕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 이걸 우리는 연맹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아, 철기에서 이제 위만조선 무너지고 나서 여러 나라, 아, 연맹왕국 단계로 들어서고 있구나. 내가 미리 이야기했지만, 연맹왕국 다음 단계는 바로 고대 국가의 단계로 들어올 겁니다. 그 고대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거야. 자, 요 흐름을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맹왕국. 자,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 있느냐. 자, 여기 제가 지금 쭉 잘라놨어요. 그죠? 쭉 잘라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왕이 있어. 왕이 있어. 근데 이쪽은 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연맹왕국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부여와 고구려. 일단 연맹왕국이니까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바로 그렇게 왕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연맹왕국이 바로 이 부여와 고구려더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요. 왕은 없어. 그저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소국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였더라. 대표적인 연맹왕국 부여 고구려. 자, 지금부터 그럼 요 위치 바둑 부여 하나씩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입니다. 즉 고대 국가 전 단계,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전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갑니다. 자, 먼저 자 정치적인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부여 고구려. 자, 5부족이네. 열라면 이제부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5라는 숫자는 대부분 이래. 자, 가운데 센터. 가운데 센터 있고 딴딴딴딴딴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하면서 이제 다섯 개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5부족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운데 누가 있을까? 왕이 있겠지, 왕. 그죠? 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5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여와 고구려는 5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부여와 고구려 굉장히 비슷해. 왜일까? 부여에서 넘어온 사람, 바로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점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부여는요 5부족인데요. 어허, 여기 특징이 있다. 바로 이런 형태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출도라 그래요. 부여에서 사출도 너무 중요해. 요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부여의 사출도 너무 중요해. 꼭 기억하기. 부여의 사출도야. 자, 사출도 넉사자 1, 2, 3, 4 넉사자잖아. 넉사자로 쭉쭉 나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왕을 중심에서 여러 군장들한테 이 군장들 이름이 뭐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예. 말맞자, 소부자, 개구자, 돼지자자. 아, 가축들을 굉장히, 그렇지. 만주지역 아니야, 만주지역. 이 평원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테니까. 가축들 많이 키웠겠네? 가축이 굉장히 중요했네. 개돼지? 아, 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 지금 개돼지 되게 막 이렇게 비하는 거. 아니야. 이 당시 개돼지? 너무 중요했어. 족장들의 이름이야.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꼭 기억하시기. 이게 나오면 무조건 어떤 나라다? 부여. 정말 처음에 잘 나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출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5부족인데 여기는 이제 뭐 사출도라는 이름은 없지만 여기 지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부여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가 다 있어. 가가 다 있어. 그래서 제는 뭐냐면 여러 제자야.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그래서 제가 회의를 열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제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부여에서는 이걸 사출도라고 하고 고구려에서는 제가 회의라고 한다. 어쨌건 다섯 개의 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왜?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한번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옥저, 동해, 삼한. 여기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사만소국 왕이 없다. 옥조동에 왕이 없다. 그러면 여러 군장들이 다스리겠네. 옥조와 동에는요 왕이 없으니까 읍군삼로, 읍군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리고 있고요. 사만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뭐 신지, 읍차 뭐 이런 인물들이 이 지역을 사만소국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 왕이 없더라는 사실. 자, 특히 여러분 사만 같은 경우는요 소도라는 곳이 있어. 이 사만에는 이 소도라는 곳이 있어. 소도는 뭐냐면 이 지역에 죄인이 들어갔어. 그러면 왕도 함부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죄인을 데려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신성불가침 지역. 어? 뭐야? 신성불가침 지역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럼 뭐지? 왕과 신하가 분리됐다는 게 아까 단군 왕검에서는 한 사람이 제사장도 하고 종교 지도자도 같이 했잖아요. 제정 일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분리돼 있네? 이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제정 분리. 아, 이제 좀 시대가 좀 발전한 거야. 제정 일치에서 제정 분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핵심 뭐냐면 왕이 있느냐 없느냐? 왕권이 강하냐 안 강하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부여 고구려는 왕이 있었는데 특히 부여는 사출도 고구려는 제가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가 중요해. 자 부여에서는요 부여 부영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따라해봐. 자 부영고 왜 안 따라해? 따라해봐. 자 부영고 부담스럽지 따라해보세요. 부영고 오케이 기억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부에는 영고라는 게 있다라는 거 환영하는 거야. 부여 집에 동동동동동동 뭔가 느낌이 오죠? 제사 지내는 모습들 좋아. 다 동맹이야 동맹 군사 동맹 고구려의 군사 동맹 뭔가 군사력이 있어 보이잖아. 고구려는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군사 동맹 그리고 부여의 영고, 부영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조에는 기록이 없어. 패스.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요, 여러분들, 무천. 동해 무천. 무당이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들. 하늘 향해서 춤추는 모습들. 이게 다 비슷한 모습이야. 북을 친다든지, 뭐 무당이 춤추는 모습들.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늘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동해에는 무천이 있더라. 그리고 사만에도 계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오라든지 추석,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만 계절제에서 다 연결돼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 왜 추석 되면 우리도 이제 다 모여가지고 뭐 서로 송편도 나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더라. 라고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었던 여러 그 행사들, 네, 하늘의 제사는 제천 행사를 꼭 이름별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부영고, 군사 동맹, 고구려, 네, 동해 무천, 그리고 사만의 계절제 기억했죠? 좋습니다. 다음 결혼 풍습이에요. 자, 결혼 풍습에서는요, 고구려에서는 서옥제라는 게 있다. 이거 재밌다. 이거 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서옥을 짓고 사는 거야. 뭐야? 일종의 대리사회야? 오케이. 그런 모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장가에 가는 거죠. 장가를 가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간다는 생각이, 요즘 이런 것도 안 하구나,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는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바로 이 서옥제, 고구려의 서옥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제는 민면제. 예, 굉장히, 아주 어린 걸 의미하는 것이죠. 민면제. 아주 어렸을 때 남자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키운 다음에 다시 여자집에 보내가지고 여자집에 청혼을 하는 그런 형태 바로 민며느리제가 바로 옥조에 있더라. 각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영고 부여의 영고 고구려 군사 동맹 동해의 무천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풍습 마찬가지야. 고구려의 서옥제 그리고 동해의 옥조의 민며느리제 그리고 동해에서는 조계원 같이 결혼 안 하는 거야.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습이야. 풍습. 여기 좀 재밌는데. 하나 훔쳤어. 그럼 12배 배상해야 돼. 이게 이제 부여와 고구려에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보여지는 모습들. 왜 이렇게 비슷하지?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고구려는 나는 부여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세운 나라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일체 십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옥조에서는요, 가족 공동무덤이 있어.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밭에 따고 널어놔. 그럼 다 이제 살이 빠진다고요. 뼈만 있어.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가족 공동무덤을 만들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책화. 이 동해의 책화는 뭐냐면요. 어느 한 지역에 다른 부족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잘못을 해서 그러면 책하는 거야. 화를 피면 책하는 거. 이걸 바로 책화입니다. 책화. 그 다음에 둘레 이건 뭐 지금도 있잖아요. 왜냐면 남쪽 지역, 이 사만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 지역이에요.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사를 좀 이렇게 할 때 노동을 좀 같이 출렴할 수 있는 둘레 같은 게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발달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특산물 볼게요. 자, 동해에서는요. 이쪽은 뭐야? 이쪽.
함경도, 강원도 이쪽 아닙니까? 해산물들 많이 있겠네. 느낌 딱 오죠? 소금도 많을 것이고, 해산물도 많을 것이고, 느낌, 지정학적으로 딱 느낌 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동해는요, 단궁, 요건 이제 짧은 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과하마, 요건 이제 조랑말 얘기합니다. 과일나무 밑을 다닐 수 있는 말, 이라는 조가랑말, 그 다음에 만어피, 요즘 이제 바다표범, 뭐 바다사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도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의 어떤 가죽,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많이 지금 생산해내고 있구나. 라는 특산물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특히 변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금관가야와 연결됐던데, 이 변안 지역에서는 바로 철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김해 아니야? 김자 뭐야? 쇠금자 아니야? 쇠금자. 말 그대로 김해. 쇠가 많이 나온 곳. 그렇죠. 이건 여태부터,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쇠가 나와서 이제 낭랑이라든지 외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 나라, 각각의 나라의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지금이 7일의 기적이야. 그저 강의 한번 딱 들으고 얘 끝낼 거 아니지? 적어도 7일은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강의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 딱 끝나고 나서 문제 풀면서 적분하셔야 그래도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 아닙니까?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지금 말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좀 잘 새겨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까지 끝났어. 와우. 구석기 시대부터 여러 나라 다시 한번 흐름 잡아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야. 구석기, 아 그래, 뗀석기, 사진 나왔어. 주먹도끼, 아 신석기, 아 농경이 시작됐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왔어. 뭐 정착생활도 했고, 움집도 있었고, 비싸미 독일도 있었고, 청년한테 계급 출연했어. 고인돌이 비파양 동검토에서 지배자였던 그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오, 좋아. 자,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 최초의 국가도 등장했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 법도 있었겠지.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철기로 왔어. 철기로 오니까 한반도 내 독재 청동기가 나오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세형동거. 이때 되면 이제 위만조선 본격적 철기 수용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중국과 교류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이 어떻게 됐다? 중개무역하면서 굉장히 좀 이득을 보는 건데 한해에 의해서 결국 망했네. 한군현 설치되고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바로 이런 나라 부여곡으로 옥조 독일 사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 여러 나라들의 특징 중에서 특히 연맹왕국시대 부여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군장들이 모여져가지고 연맹왕국을 형성하고 있더라. 왕권은 강하다 약하다? 왕권은 약하죠. 왜냐면 이 왕들은 여러분들 이 왕들은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권은 강하지는 않더라. 자, 그런데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쭉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기원전 BC 그다음에 AD야. 우린 지금 이 시기 구석기 시부터 여러 나라 무려 이 BC 70만 년 다 배운 거야 지금. 놀라워. 자 이제 여러분들 AD로 넘어왔어. AD로 넘어오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국가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지금 배웠고 자 지금 몇 년도야? 2000년대 아니야. 2000년대. 그 2000년대 출발점 1년, 2년, 3년, 4년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나라들을 지금부터 한번 삼국시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주안점 이 앞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냐면 사진 주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언제인지 물어본 거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러 나라에서 무슨 문제 나오냐면 여러 특징들 요거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였어.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갈 텐데 이 고대 국가의 핵심은 뭘까? 아 고대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특히 각 나라의 전성기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 전성기 시대의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자,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고대 국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해. 앞에 있는 연맹 왕국에 비해서 왕권이 강해.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이 왕이 하거든. 자, 왕권이 강해. 고대 국가 특징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야. 자, 제일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고구려야.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백제야. 그 다음에 어떤 신라야. 요게 어떻게 되면 2세기, 3세기, 4세기야. 자, 다시 한번.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순서. 2, 3, 4. 오케이. 2세기 어떤 나라? 고구려. 3세기 어떤 나라? 백제. 4세기 어떤 나라? 신라. 오케이. 고대 국가의 기틀. 내가 얘기했어. 고대 국가는 연맹왕과 다르다. 무엇이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 그래서 2, 3, 4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들이 전성기가 있다고, 전성기. 맨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전성이 뛰어오른다고. 전성기는요. 4, 5, 6 이렇게 연결돼요. 자, 4세기 전성기를 가장 먼저 이끌었다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였습니다. 백제. 그 다음에 바로 고구려. 5세기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오케이? 다시 한번. 자,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순서.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다나 백제, 고구려, 신라.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딱 요걸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순서를 2, 3, 4, 4, 5, 6. 2, 3, 4, 4, 5, 6.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오케이. 아, 신라는 제일 늦네. 항상 늦네.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연결하면서 이제 고대 국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